여러분은 지금 TNCTV 사심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진입니다. 네, 꿀잼 심리학 사심파. 오늘도 심리학 이론들을 쉽게 배워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에릭슨,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희망감을 갖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희망감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믿음의 양이 불신보다 컸을 때 네. 결과로 생겨지는 게 희망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단계를 한번 볼 텐데요. 그 심리사회적 이론의 전생의 발달의 모든 단계를 볼 수는 없고 네.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겪게 되는 마음의 갈등들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갈등이 근면 대 열등감. 뭐의 열등감이요? 근면 대 열등감. 아, 근면 대 열등감. 그 열등감은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이제 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열등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데 열등감 좀 많으신가요? 경진 강사님? 저는 이 열등감이죠. 별명이 열등감, 이 열등감 사로잡혀 있죠. 어떤 열등감인지는 우리 조금 천천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네. 그 우리 스테피님은 네. 열등감이란 단어에 좀 어떤 반응을 하나요?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많다. 에릭슨은 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항상 무엇 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불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믿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불신양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양이 없으면 잘 속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양이 불신보다 더 많으면 된다. 이 이론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한 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한데 한 가지가 더 그 사람 마음 안에 더 많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데 뭐 근면과 열등감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야겠나요? 두 분 딱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근면이. 근면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두 가지 마음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들을 이제 에릭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열등감보다 금연이 많았을 때 어떤 마음의 결과물들이 생기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열등감이 한 이슈로 나오니까 열등감. 나보다 남이 더 잘났다. 쉽게 얘기하면 남보다 내가 못하는 것이 많다. 우리 각자 자기 인생의 첫 열등감 한번 나눠볼까요? 기억이 나는 때가 있나요? 내 인생의 첫 열등감. 잠깐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 인생의 첫 열등감.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경진 강사님 언제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첫 열등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네, 딱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기억나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저는 만연해 있고 제 삶에 너무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스스로 되게 즐겁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럼 스스로 생각, 아,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지? 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항상 그게 자리 잡는 그 때가 딱 있어요. 첫 타이밍?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반이 두 반밖에 없었어요. 1반, 2반. 근데 저는 첫 학교가 거기였고 전국에 있는 학교라는 곳은 1반, 2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 이제 이직으로 인해서 이사를 왔는데 거기 초등학교가 제가 4학년 때 마침 그 사춘기가 시작됐던 때거든요. 그때 9반까지 반이 있었고 저는 너무 컬처 저거였어요.
나 충격이 왜 갑자기 생각나네. 쇼크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컬처 쇼킹이어서 문화 충격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1반, 2반 있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는 예쁘고 이경진, 너 경진이 몰라? 이상민 동생 경진이, 이관우의 딸 경진이 이렇게 해서 경진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학생에 어리숨에도 불구하고 근데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미 거기는 이제 아이들 터줏대감처럼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몇 학년 때였어요? 아까 잠깐 놓쳤는데 4학년? 인기 있는 애들이 있었고 탑이 있었고 저는 까맣고 작은 그냥 시골 출신의 어떤 아이가 전화 왔을 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충격받으면 제 자아가 잘 보여야 해. 나는 쟤보다 예뻐야 해. 눈에 띄려면 난 이런 것도 해야 해. 난 이경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약간 이게 너무 제 안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에릭슨도 이 초등학교 시절을 꼽거든요. 8에서 13세 정도.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처음 겪는 시기로 꼽는데 정확히 에릭슨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나라로 4학년이면 몇 살이죠? 13살? 에릭슨이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저 소재 써도 되냐고 너 경진이 소재로 써도 되니 너무 딱 네 케이스다. 네 많이 웃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웃는 거예요. 13살이 6학년이죠? 4학년 11살 9살 9살. 어. 아니 2학년이고 11살 왜 이러죠? 모르는 걸로 11살이 맞아 11살이 4학년 스태피님도 초등학교 시절인가요? 네, 저도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남자애다 보다니까 저도 이제 키가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좀 왜소한 체격에 남들은 다 커가는 와중에 저는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체격이 너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지금은 뭐 물론 네 그런 건 없지만 잘생기셨으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못 모르시니까 아무도 못 보시니까 그때 두 분은 이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그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겪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좀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쪽이었나요? 아니면 좀 무기력해지고 뭔가 조금 삶의 활력을 잃는 쪽이었나요? 저 좀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네. 왜 나는 크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키에 도움되는 우유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시간을 거야. 네, 이런. 경진 강사님은?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튀는 성격이긴 했어요. 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도 좀 잘하고 해서 전 학교 학생들 앞에서 노래도 하면서 이경진이라는 노래 들어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저는 저를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질없는데 나를 왜 어필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경진 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조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 딸이죠. 네네. 그 친구 다인이가 다인인데 사랑하는 우리 조카 동생이 태준이라고 있는데 태준이가 1학년 될 때 그 다인이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자리였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인이가 태준아 너 초등학교 가니까 누나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뭔가 소름인데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이게 유치원 시기까지만 해도 약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받아주고 챙겨주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라는 시기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반에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 눈에 띄려면 공부를 잘하거나 예쁘거나 뭐 노래를 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나보다 못하구나 이런 이제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스태피님은 좀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갔고 경진 강사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쪽 이게 지 에릭슨 얘기는 근면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양인데 여기서 열등감의 크기가 금면보다 조금만 작아져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6대 3한 대도 마음은 건강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 두 가지 크기에서 금면이 열등감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우리 사람은 어떤 것들을 좀 선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발전이 되고. 네, 이거 단어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번 주에는 불신보다 믿음이 컸을 때 희망이란 걸 영향으로 얻잖아요. 사람이 열등감보다 근면이 컸을 때 무언가를 하나 열매를 얻게 되는데. 성취감? 성취감? 저는... 이거 좀 못 맞춰주셔야 또 마지막이 재밌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네. 알지만 모른 척 하세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각자 그 열등감을 극복하셨나요? 저는 못했어요. 어. 그렇게 노력한 것은 나는 얘보다 뭔가 해야 돼, 할 거야, 나의 튀는 걸 보여줄 거야 어떤 거 있었지만 그 안에 밑바닥 아래는 루저인 제가 있었죠. 난 졌어. 난 어차피 안 돼. 노래 잘하면 뭐해요. 이런 부분에서 난 못하는데 약간 이게 너무나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거 외에도 많은 열등감, 다 얘기할 수 없는 열등감들이 엄청 있겠죠? 많죠. 엄청 많고. 그게 저는 그거를 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현대인들 중에 외모 열등감이 유독 큰 것 네, 같아요. 거의 특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여성들 같은 그런 예쁜 외모가 일반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평균 그 상위 몇 프로인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그것들을 미의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를.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학하는 제 집에도 한 분 그런 분 있는데. 근데 그게 여자들만 그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상위 몇 프로가 미의 기준을 삼는지 남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남자들도 그 기준으로 여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채점이 되고 저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아니라고 너무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솔직하게 그 남자들도 그런 네. 책임이 큰 것 같고 저조차도 예쁜 여자가 좋아요. 멋진 남자가 좋고 근데 남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 외모의 기준을 높여서 자기를 좀 열등하게 본다면 남자는 능력인 것 같아요. TV에 워낙 드라마나 TV에 워낙 잘된 사람들이 네. 기사화되고 드라마에 나오다 보니까 아주 상향 평준화된 예를 들어 뭐 도끼 같은 친구들 수입차 몇 대 뭐 연예인들 공연 한 번에 몇 천씩 벗는 그런 것들 보면 일반 직장인들은 굉장히 작아지고도 저도 강의하면 강사료를 받는데 연예인들의 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없거든요. 저도 월급 받는 분들에 비해서는 또 그분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그래서 참 그런 대중매체가 그런 열등감을 부추기지 않나.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열등감보다 근면의 크기를 높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한 그 열등감이라는 게 저는 어쨌든 미에 취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남자는 능력인데 저희가 말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에. 좀 특수하지만 저희 강사 쪽도 보면 이제 강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같이 좀 시작한 몇몇 사람들 중에 서로 상대방의 강의를 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봤는데 비슷하게 시작한 동료 강사인데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동료들 중에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난 자격이 없구나. 아, 너무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충격과 자극을 받고 나서 그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가서 공부를 해도 더 해야지 하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중에 이미 어떤 것들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혔냐에 따라서 근면이 열등감보다 조금 부둥화 커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쪽으로 가고 열등감이 이미 커져버린 분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려운 거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나중에 좀 열등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한번 또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그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열등감이 좋아지는데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해결책보다 오히려 들으시는 뭐 청취자, 시청자님들이 다양한 열등감들을 좀 공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셋이 아까 나왔던 외모나 능력에 대한 열등감 말고 혹시라도 살면서 경험해봤던 열등감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하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왜곡된 생각편에서 좀 얘기를 했죠. 약간 네네. 주목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것들도 순간순간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이렇게 이런 열등감도 나는 좀 물론 열등감을 쉽게 오픈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있는데 그것은 예. 평화를 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그렇죠 그럼 있는 거는 한번 한두 개 한번 가볼까요? 오픈할 수 있는 거 저는 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신앙에 대한 그런 열등감도 굉장히 있었어요. 아 신앙에 대한 열등감. 그러니까, 자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종교적인 열등감. 이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텐데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터치가 있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뭐지라고 막 고민하던 찰나에 친구는 나 하나님 만났고 인격적으로 했대. 다 그랬대. 막 근데 나는 수련회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대도 안 돼.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열등감과도 막 이제 나는 그래서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자꾸 건강하지 못하는 건가? 약간 이게 막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친구도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키 높이가 나는 너무 작은데 저 친구는 너무 신앙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보면서 그리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요거 신앙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 여자들한테 좀 일어나는 이건 교회 다니시거나 뭐 절도 있을까요? 뭐 나는 3,000배를 하는데 쟤는 하루에 5,000배씩 하고 이래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체력이 안 되지 나는 막 그렇죠. 이런 거 좋아 특이한 이거는 이렇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등감 좋았어요 네, 특이한 열등감 네. 괜찮았어요 네. 우리 스테피님 혹시 이것도 내 열등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농구 동호회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은 남자 그렇게 네. 근데 그 이제 같은 포지션에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이제 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제 A팀 말하는 1군 팀에 가고 저는 항상 이제 2군에 머물러 있는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열등감이 될 수 있는가 해서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6번을 거의 모동구에 시간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번, 2번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노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를 이제야 깨달아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100배 공감하네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하시는 같이 왔는데 농구... 오면서도 저 운전시키면서 옆에서 농구 알겠어요. 제가 농구 동호회 그만뒀던 게 이게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와서 그렇죠. 저도 항상 농구하면서 최고가 되고 싶은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때 항상 대표 한 명씩 해서 선수를 뽑는 근데 저는 1순위로 뽑히는 것 같지는 않고 2순위 있죠. 아. 그러니까 그게 한 5순위까지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네. 2순위면 낮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맨 처음 찝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딱 독보적이에요. 성훈이 예, 처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 딱 뽑고 그럼 이제 성훈이 뽑아야지. 이런 이 정도인데도 되게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그래요. 정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가끔 하니까 슛이 다 들어갈 수 없는데 거의 매일 나와서 하는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왜곡된 생각이 부딪히는 건데 네. 취미 열등감. 네.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이 승부욕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예뻐지고 싶거나 뭐 잘하, 그들보다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 그게 승부욕이랑 좀 약간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근데 승부욕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승부욕을 불타하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오히려 그 승부욕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뭐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또 농구 다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는데 네, 다시 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서 어머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 열등감보다 근면이 조금 더 커주면 그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물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게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힌트를 줘볼까요? 뭐 1번 사랑, 2번 희망감, 3번 뭐 충성심, 4번 유능감. 몇 번일 것 같아요? 전 4번. 4번? 네. 오! 역시 우리 심리학 팟캐스트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에릭스는 유능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유능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능감,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릭슨이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너 자신감을 좀 가져 라고 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 안에 열등감보다 근면이 조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유능감과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열등감보단 유능감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스스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주위에서 어떤 걸 좀 해주면 이 열등감보다 유능감의 크기가 좀 늘어날까요? 꼭 심리학적인 접근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스스로 하고 도움을 받으면 좀 이 열등감이 작아지고 유능감이 커질까요? 근면이. 뭐 저는 처음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자주 인정해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주위에서 자주 인정해준다면 이 근면이 열등감보다 커지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요? 이건 좀 어렵죠. 안 돼요. 이것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중에 본인의 좀 의식과 생각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편에 공개를 합니다. 좋네요. 저희 다음 주에 우리 열등감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생각 훈련법들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거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열등감보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근면의 크기가 열등감보다 좀 더 크기만 한다면 6대4 추천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유능감과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했던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감이 근면보다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중에 근면 대 열등감 부분을 우리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우리 꿀잼 심리학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면의 힘을 좀 더 키우는 그런 한 주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행복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심리학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면하세요. 다음 주에 보죠. 네, 안녕. 바이바이.